뭐말 놓고 안 놓고 할 때도 그때 수지 씨 연기 특히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게 대표님께서 좋아했던 게 그 투샷이었죠. 옆에서 재훈 씨랑 수지 씨랑 뭐 저기 뭐 남자친구 있겠네 없겠네 뭐 이러면서 하다가 이제 재훈 얘기하는 그 지점에서는 이제 그 더 이상 이제 그 뭐랄까 현장에 대한 낯설음이나 이런 것보다는 감정 에 대한 감정의 조절을 어느 정도 할까를 서 이제 그 고민하게 된 그 순간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저기 많이 나. 거의 다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저도 다. 명품 아트센터에 그 여수진 씨가 온 게 좀 수지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영화는 지금 뭐 드라마도 준비하시고 뭐 영화도 하신 걸 알고 있는데 다음 영화계획 말씀해 주실 거 있나요? 도리아. 네, 도리아가 개봉합니다. 언제요?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못 해주겠는데요. 개봉 곧 하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네? 이번 연도에 나와요? 아마도요. 그래야죠. 이번에 영화에서 판소리도 하고 좀 완이 변신한 모습으로 나올 예정이라서 기대 많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판소리요? 또 기대를 또 깨면 안 되니까. 기억의 부산이라도 불러도 그냥 뭐 노래 어떻게 듣죠? 기억이 안 난대요. 기억이 쉽지 않고 마음속으로 먼저 감독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일단은 그 오신 거는 이게 서연이라는 역할인데 한 사람이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게 두 사람이 한 사람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제 또 수지 씨 역할이 앞에 나오는 거니까 뒤에 한가인 씨가 배울 뿐인데 그 감정을 이어받으시려면은 그게 하나의 캐릭터가 딱 이게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혹시 연기하실 때 조금 뭐 그런 부분 좀 신경 쓰신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DVD랑 블루레이를 가지고 왔는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사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잘린 게 너무 개인적으로 아쉬운데 그리고 이제 아까 건축학개론 제가 건축학개론 하면서 제가 옛날에 건축했던 고증 건축가를 너무 드라마에서 그 아름답게 돈 많고 시간 많고 여자한테 인기 많고 이렇게 그려지는 거 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 그런 거 좀 고증을 잘하려고 했는데 고준 씨가 그 고증에 오게 티랄까 설계사무실 그렇게 예쁜 분이 안 계신데 그거 가지고 이제 건축인들한테 제가 좀 많이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나 2인 이력이어서 약간 그런 공통점 뭐 그런 거를 그렇게 크게 부담감을 느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때 풋풋했던 나와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또 서연이는 분명히 또 그 변화한 모습이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딱히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쓴 건 아니었고요. 암묵적으로 약간 말투들이 말투를 저랑 한가인 선배님이 되게 서로의 그 촬영분을 약간씩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게 되게 맞춰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 또 다른 질문. 준비하세요. 그럼요.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네, 처음 저 영화를 봤을 때 사실 그냥 길 지나가다가 본 거거든요. 그냥 생각 없이. 수지 씨를 알지도 못했고 뭐 예고편을 본 적도 없고 그냥 별 기대 없이 들어가서 봤는데 되게 놀랐던 게 우선은 그 수지 씨 처음 그 정룡이 누구누구냐고 대답하는 신에서 저 신인 배우 되게 2012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편하게 연기를 왜냐면 기존의 첫사랑이라고 하면은 되게 여리여리하고 약간 좀 순종적으로도 보이고 하는데 되게 자의식 없이 되게 자기 스타일대로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당차고 당돌하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수지 씨가 근데 전에도 찾아보니까 연기를 하셨었더라고요. 드림아이나 그리고 가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런 대중의 그런 아이돌이라는 선입견도 있을 수 있고 대중의 이런 기대가 의식도 있고 아니면 첫사랑에 대한 기존의 그 성립된 뭐 기존의 이미지도 되게 많았을 텐데 뭐 예를 들어 클래식 뭐 말죽거리 잔혹사 등등등 그래서 연기를 하실 때 그런 점에서 의식되는 점은 없었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연기를 하셨는지 궁금하고 또 감독님께서도 되게 수지 씨가 뭐 군인 발걸음을 그래서 그런 걸 언급한 적을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나 그런 감독님이 염두하셨던 그런 이미지와 혹시 수지 씨가 연기했던 연기 스타일과 달라서 조금 당혹스러운 거나 그런 괴리감은 갖지 않으셨었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심재명 대표님께 그 땅을 부지를 매입을 하시고 촬영을 하셨던 건가요? 그래서 저는 좀 놀랐던 게 이게 40억인데 40억이라고 들었는데 좀 뭐 100억, 200억 대작 못지않게 좀 대작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런 부동산을 매입을 해서 그리고 건축 과정과 같이 건축 완성된 게 아니고 다시 재건축을 하는 그런 시도를 하면서 이제 찍으셨단 말이죠. 제주도 그것도 제주도에 그러면은 막 스케줄, 배우들 스케줄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시나리오 동선이라는 게 되게 조정하기 힘들었을 텐데 그런 과감한 결정을 하시고 진행하실 수 있었던 그런 연기라고 그런 게 궁금합니다. 아, 예. 일단 그런 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첫사랑이라고 해서 뭐 여리여리하고 좀 이렇게 지켜주고 싶고 그런 생각을 오히려 안 한 게 더 효과 이런 시너지를 더 크게 봤던 것 같고 그냥 저는 좀 그냥 옆에 두고 옆에 있을 것 같은 그리고 그래서 더 매력적인 약간 그냥 좀 재미가 없잖아요. 약간 너무 여리여리하고 하면은 또 다를 게 없을 것 같고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그런 이런저런 생각을 별로 안 했던 것 같고 그냥 제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저의 모습을 연기했던 것 같아요. 그때 나이 때도 비슷했고 그래서 더 몰입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감독으로서 그 서연 역할에 대해서 이제 수지 씨가 하면서 왔던 괴리감 질문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영화가 감독
그러니까 제가 작가로서 시나리오 쓸 때 가상의 인물을 이제 창조해서 시나리오를 쓰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작가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더 이상 가상의 인물이 아니고 실존한 인물처럼 느껴지게 되는데 그 이제 정이 많이 들죠. 정말 정이 많이 그 인물에 가상의 인물이긴 하지만 정이 많이 드는데 그 인물들이랑 이제 헤어지는 순간이 배우랑 배우가 캐스팅이 됐을 때예요. 그 배우 이제 정말 자식을 이제 시집 보내는 그런 기분이랄까. 왜냐하면 제가 시나리오 쓸 때 서연은 좀 여리여리한 면도 있고 약간 여우 같은 느낌도 있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 수지 씨한테 맞는 옷 그 중에 수지 씨가 잘할 수 있는 것 수지 씨가 실제로 갖고 있는 것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조합을 해 나가는 것 그게 이제 저는 영화 촬영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제 좀 군인 거름거리는 저 그거는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건 안 돼. 거리 촬영 때 그 뒷모습으로 네. 걸어가는 씬을 제일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많이 찍을 필요가 없는데 많이 찍었는데 저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현재 서영과 과거의 서영이 가장 싱크로가 안 맞는 게 걸음걸이예요. 다인 씨는 발레를 해서 너무 우아하게 걷는데라는 느낌이 있다면 그러니까 가인 씨는 약간 뒤꿈치가 땅에 안 닿는다는 느낌이라면 수리 씨는 뒤꿈치부터 땅에 붙여야 그런 게 좀 작은 거라서 근데 또 그게 워낙 수지 씨가 갖고 있는 털털함의 어떤 한 단면이어가지고 그래서 서연이 그 정도로 보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다음 저 이렇게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교원에서 왔는데요. 아주 수지 씨랑 너무 감사해요. 지금 사실은 한반도 상황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저도 사실은 딸이 가족을 해서 왔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막 정상에 나가는 기분으로 사실 왔거든요. 구두를 신고 이제 막 운동화까지 챙겨서 막 도망가야 될 상황이 오지 않을까. 수지 씨 정말 안 올 줄 알았는데 와주셔서 아, 우리 딸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수지 씨를 갤러리에 온통 사진이 수지 씨밖에 없어가지고 사실은 수지 씨보다 너가 더 예쁘다고 제가 막 그랬었는데 오늘 와보니까 너무 아름다우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엄마 입장에서 영화하고는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수지 씨한테 수지 씨는 어떤 딸이었나 배우가 되기 이전에 연예인이 되기 이전에 어떤 모습의 딸이었을까 궁금하거든요. 그거 답 좀 해주시면 네. 광주의 딸? 말 안 듣고 말 안 듣는 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게 많았어서 그런 거를 쫓아가다 보니까 또 부모님과 마찰이 있다만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되게 원망도 많이 하고 막 잘 못해드리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렇게 어떻게 고집 부리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는 효도도 잘 해드릴 수 있고 그때는 되게 원망스러웠던 것들도 지금은 다 이해가 가고 지금은 또 응원도 잘 해주시고 서포트도 해주시니까 감사한데 옛날에는 진짜 그냥 평범한 뭐 다 아실 테지만 그냥 평범한 그냥 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머님이 가게를 하셨어가지고 또 도와줄 때는 또 도와드리고 용돈도 타야 되니까 목적이 있을 때 또 이렇게 도와도 드리고 애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되게 무뚝뚝했고 지금은 오히려 약간 애교가 많이 생겼고요. 예전에는 진짜 무뚝뚝하고 진짜 말도 안 듣고 좀 딸이지만 아들 같은 그런 그랬다고 말해주셨었어요.